최근 SNS를 접겠다 혹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병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인데요. 그의 여러 최근 행보와는 별개로 갚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의 채권 원리금이 무려 1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생각하고요.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늙은 저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안 갚은 나랏빚이 136억이다. 원금 22억, 이자 114억.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빚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그때 수사를 할 때 웅동학원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웅동학원을 이제 설립을 할 때 그 부친이 건설회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어떤 이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 학교를 짓고 또 뭐 등등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빚이 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빚이 은행 다른 또 그 빚을 빌려준 은행이 또 망해서 다른 은행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채권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받으면 이 수심을 하면 결국 못 돌려받으면 계속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가는 데가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가들이 이제 웅동학원을 지으면서 건설회사와 또 다른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그 빚을 다 떠안은 겁니다. 근데 그 이 빚을 자녀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이 상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요. 그 예.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떠안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빚이 넘고 와서 결국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원금액이 22억인데 수년 동안 갚지 않다 보니까 이자가 이제 붙어서 결국 이제 136억 원이나 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요. 예. 이미 뭐 그 회사들은 이미 다 망했고 지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강제 또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다. 김지현 의원님. 그래서 2011년부터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총 58회 독촉이 있었고 기술 보증 기금도 100번 넘게 독촉을 했는데 이게 21억 6천만 원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다 굳고 조국 전 장관 일가 여러 채권 추심 관련해서 나중에 이게 방법이 없으면 다 굳고로 글쎄요. 다 부담이 되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게 결국 이제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라든가 예. 뭐 이런 신용 보증 회사에서 부실 채권으로 그냥 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부실 채권이다, 저 채권 해소 불능하다 해서 그냥 자산을 털어버리는 장부상으로 이제 털어버리는 그 방식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채권 채무에 가담했던 분들은 뭐 그때 당시 보증을 하지 않았고 회사가 그 동남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이었고 예. 학원이 동남은행에서 빌리는 형식이었고 그것을 떠안은 그 회사는 다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이 채권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 아마 채권자 입장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서류상으로만 그저 독촉이나 했지 실질적으로 뭐 대위 변제를 시키려는 노력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은 그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봉급을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나라 돈을 또 받아가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라 돈을 계속 또 축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채권 얘기, 나랏빚 136억 얘기. 물론 뭐 조 전 장관은 뭐 선을 그었고 일단 이 조국 일가 웅동학원 관련된 얘기지만 이렇게 국민의힘을 통해 새로운 내용도 좀 알려졌거든요.
아까 김재원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그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한 번 안 한 조국 전 장관에게 월급을 줘서 논란이 된 게 바로 서울대인데요. 최근 6년간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10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조국 교수는. 직위 해제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 말고도 A 교수 사기죄 혐의가 있는데 4년 11개월. 약 2억 원을 받았다. B 교수는 성추행 혐의, 3년 3개월 동안 봉직이 허용이 되면서 1억 4천만 원 받았고 조 전 장관은 약 9천만 원 가까이 받았다. 그래서 직위 해제된 교수 20명에게 10억 원을 넘게 줬다. 국립서울대학교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일부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고요. 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교에서는 이 전임 교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시간 강사가 아니고 전임 교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제 대학 측의 조치. 그러나 이 부분이 또 국민의 감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민심을 반영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본인은 어쨌든 그런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규정을 좀 바꾸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좀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 전 장관 관련해서도 당시에 본인은 구두로 서울대 관계자에게 교수직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 나갔다 서울대 관계자는 뭐 그런 얘기 받은 적 없다 해서 당시 한창 이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 받는 걸 두고도 또 제2라운드인가요? 진실 공방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교수 사직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맞습니다. 지냈었죠.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자기가 장관으로서 오래 근무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놓고 예.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직위 해제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직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서면으로 사직서를 내면 간단한데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뭐 그런 말로 나는 사임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좀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84학번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예. 스스로가 나는 뭐 나라에 기여한 것이 많다 또는 나라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나라 돈을 받아 챙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 너무, 입장입니다. 너무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예.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좀 있다. 이 얘기를 애들러서 하셨어요.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